그 후, 윤석열이 뭐 다른 거, 뭐 무슨 변호사 소개해줬니 안 했니 녹취록이 나와서 거기서도 좀 막 거짓말하고 혼쭐이 났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쩔쩔맸던 게 바로 이 태블릿 PC였습니다. 예. 제가 그거를 질문하니까 아유 제가 뭐 그건 뭐 잘 알아요. 의원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하면서 처음부터 그냥 꼬리를 팍 내리더라고요. 그 문제의 태블릿 PC 말이에요. 네네. 지금 그거 봉인해가지고 있습니까?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태블릿 PC를 봉인을 했다면 네. 거기에 왜 자꾸 문서가 검찰이 입수한 뒤에도 문서가 왜 자꾸 생겨납니까? 봉인하면은 이거를 여는 게 아니에요. 네. 분석은 이거를 다운받은 이미징한 그거를 열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. 네. 근데 여기에 왜 자동 생성이 되냐 그거를 물어본 겁니다. 봉인을 안 한 거거나 네. 뭘 거짓말을 하신 거거나 그런 거죠. 네. 그 부분 한번 제가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. 아직도 2년이나 네. 지났는데 아직도 공부가 안 됐어요? 그래서 그때 그 모든 언론에 최순실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 연설문 고치는 일이다. 그런데 이 포렌식 보고서에 의하면 저기 보세요. 딱 그 문서인데 열린 날짜가 2016년 10월 18일 08시 16분입니다. 이미 JTBC가 입수했다는 그날 처음 열렸어요. 그 좀 속닥거리지 마세요. 이거 봐요. 이거 누구야? 좀 제대로 좀 경청을 하세요. 제가 물어볼 때는. 그렇게 온 세상을 난리를 친 드레스덴 연설문이 한 번도 열려본 적도 없다가 언론사가 입수한 다음 날 처음 열린 것으로 그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 포렌식 보고서에 나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. 자, 이번 태블릿에서 문서가 저렇게 많이 나왔어요. 272개. 그 중에 JTBC와 검찰이 만든 문서가 54%예요. 예? 거기 잔뜩 문서가 있는데, 예? 저 많은 문서가, 148개 문서가 2016년 10월 22일부터 3, 4일 동안에 다 만들어져요.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? 잘 모르겠습니다. 그냥 모른다고 하면 돼요? 예? 그 문제의 태블릿, 대통령을 탄핵시킨 그 스모킹건 태블릿에 문서의 절반이 언론사와 검찰이 심어놓은 문서로 다 차여져 있는데 이제 와서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? 제가 저 디테일한 걸 보고를 못 받았는데 이 156개 문건이 PC 전원을 킬 때 사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생성되는 그런 문서들이라고 합니다.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.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. 그게 어떻게 저렇게 54%나 될 수 있습니까?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재수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? 당연하죠. 예. 정권 바꾸기 전에도 이건 해야 됩니다. 예. 특검하면 일주일이면 다 끝납니다. 다 밝혀집니다. 예. 제가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느냐. 대답 자체를 못합니다. 그 태블릿 PC가 이 탄핵의 스모킹건 그 태블릿 PC가 조만간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거다. 예. 기다려라.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자꾸 얘기할수록 분노 게이지가 쌓이는 것 같아가지고 아, 네. 아, 그 얘기만 나오면 예. 제가 저 흥분을 샌드백 터집니다. 진짜. 별로 안 친하지 않아?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? 들어보셨죠? 옛날에 뭐 조금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 그런 거 따질 때입니까 여러분? 아니죠? 제가 이 윤석열 잡아 입고 강원도를 한 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여러분! 남한테는 그 칼을 들이대가지고 적폐청산 수사한다고 저 100여 명을 저 기소하고 보고 합계 130년
이런 정도의 그 패거리 문화를 갖고 수사 제대로 했을까?